바위 위에 올라서면 멀리 소양호가 보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아찔한 봉우리는 제가 지나가야 할 길이고요. 틈틈이 보이는 경치는 이날의 날씨만큼이나 좋았습니다. 여기는 춘천에 있는 오봉산이고요. 주차는 배우령 주차장, 등산 코스는 1봉부터 5봉까지 갔다가 원점 회귀했습니다. 주차장 바로 옆에는 용화산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저는 아침에 용화산에 다녀왔고요. 배우령 주차장은 아주 넓었습니다. 등산로 입구는 주차장 건너편이고요. 올라가기 전에 오봉산 등산 안내도를 먼저 살펴봅니다. 1시 7분 오봉산 산행을 시작합니다. 오봉산은 예전에 백대명산 도전할 때 한 번씩 보이는 경치와 암릉이 기억에 남아서 다시 찾아왔고요. 청평사까지 쭉 가보고 싶었지만 다친 다리가 아직 회복이 안 돼서 천천히 오봉까지 이동합니다. 1봉에서 나무 사이로 제가 가야 할 봉우리들이 멀리 보이네요. 앞으로 쭉 가야 하지만 옆으로 올라가면 소양호가 보이는 경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가 조금 아찔해서 조심스럽게 구경합니다. 정면에 보이는 봉우리를 지나가야 오봉 정상이 나오고요. 틈틈이 보이는 경치는 너무 예쁩니다. 좁은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내려온 길이고요. 아래는 야영장 가는 길입니다. 위를 보면 오봉으로 가는 길이고요. 좁은 갈림길이 귀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붙잡고 올라오니까 탁 트인 경치가 펼쳐집니다. 2시 16분 오봉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길 따라가면 청평사가 나오는데 다음에 가보기로 하고요. 주변을 둘러봅니다.
한 달 전에 다친 오른쪽 발목이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가동 범위가 아직 자유롭지 않고요. 스틱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등산이 가능하지만 러닝을 할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정상에서 조금 쉬었고요. 이제 하산합니다.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이동 거리는 4.4km, 운동 시간은 쉬는 시간 포함 2시간 24분, 누적 상승 고도는 445m였고요. 오늘의 등산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